자, 악관절을 움직이는 근육들입니다. 바깥에서 만져지는 건한 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하악 조면, 요게 이제 하악 가지하고 여기 교곤 조면이 이렇게 떨어지는 데인데, 여기 바깥에 여기 하악 쪽으로도 떨어지지만 심부 요 안쪽으로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사지가 잘안 되는 부위이긴 하죠. 펠펫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표층에 있는 것만 되고. 그러니까 이 심부에 있는 것은 하악 안쪽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압을 줄 때는 요거 그 하악 결합부에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교근 조면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경동맥 쪽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뼈 안쪽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압을 주고 하악 모서리에서 오게 되면 이제 압을 풉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악관절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이소골이 있어요. 악관절하고 이소골 안에 약간 벨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벨리 부위를 위에서 하방으로 내리는 게더 훨씬 편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자, 그래서 여기 악관절 움직이는 부 관절 돌기하고 이소골, 귓구멍이 있는 요 사이에 보게 되면 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홈을 따라서 하악까지 방향으로 슬라이딩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턱 아래쪽에서 턱 방향으로 슬라이딩을 했고요. 하악 모서리까지 오면은 여기서는 압을 풀고, 악관절에서 하악 모서리 방향으로 벨리를 따라서 딥슬라이딩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악관절, 이소골, 요 뒤에는 유향돌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또 유향돌기 방향, 귀 뒤쪽에서 하악각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자, 유향돌기가 있으니까 유향돌기하고 귀, 이소골 사이, 이소골하고 악관절 사이, 이소골하고 악관절 사이, 이소골하고 유향돌기 사이, 양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악관절의 영향을 받아서 악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이소골의 인대도 영향을 받고요. 살짝 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목을 들게 되면 목 근육이 유향돌기에 붙습니다. 유향돌기에 붙어서 역시 이게 텐션이 강해지게 되면 이소골에 있는 또 뼈를 당겨가지고 이명이나 여기 또 귀에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기 이 근육의 문제는 이명이나 전두통, 뭐 축두통, 후두통,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일으키고 여기 눈도, 안와에도 통증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악관절에 문제가 나타나면은 지금까지 나타난 통증에 더불어서 치통까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먼 거리에 있는 게 아니니까 목 전체를 다 풀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근근 접합부는 같이 풀어줘야 돼요. 자, 지금까지의 동작을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하악 모서리, 악관절하고 이소골 사이, 이소골하고 유향돌기 사이. 자, 포인트가 3개가 되겠습니다. 밖에서는 만져질 수 없지만 여기 근건 접합부가 되는 부위만큼은 외부에서 압력을 줘서 그 근육을 갖다가 당기거나 늘림으로써 시부에 있는 펠펫이 되지 않는 부위에 마사지를 하는 테크닉이다라고 할수 있어요.